네, 3강 MNT가 올라왔습니다. 뭐 이 종목 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상승력 보여줬다가 좀 눌리는 모습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3강 MNT 쪽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뭐 3강 MNT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 전반적으로 신재생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S윈드, 3강 MNT, CS 베어링 같은 대표적인 풍력, 태양광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새벽에 나온 뉴스죠. 조맨친 대표적인 상원 미국의 상원 의원인데 예. 이분이 그동안 이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에서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 이 바이든 대통령 적은 러시아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고 이 조맨친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 정책 부양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규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결국 풍력과 태양광, 수소, 원전 같이 대표적인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지원에 대해서 합의를 함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장 마감 후에 그린 정책 그리고 에너지, 태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하나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마무시한 실적을 예.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현재 흐름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네.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하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테마라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미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섹터이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잘 나와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금상첨화인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그린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태양광과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 세 가지 어떤 신재생 섹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한 25.6% 증가하면서 2,700억 대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현재 16%까지도 슈팅이 나오면서 4만 850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재생 섹터가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3강 MNT도 현재 한 6% 상승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저 종목 분석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매수 네. 시점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굳이 오늘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추격 매수하면 다음날 좀 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올라가는 섹터를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저쪽 섹터를 좀 더 유심 있게 봐야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주는 대장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태양광의 대장주 하나, 그리고 풍력의 대장주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쪽에서는 역시나 뭐 하나솔루션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풍력의 경우에는 3강 MNT, 특히나 3강 MNT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수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3강 MN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방산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방산주의 어떤 물론 국내 해군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방산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과 3강 MNT를 두 개 축으로 해서 그 밑에 단에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 단에서는 약간 테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CS 베어링과 CS 윈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